없는 먹거리피고 다 있고 게다가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인데요. 그러다 보니 이곳은 잘 먹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요. 게다가 주말의 경우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 발디딜 곳이 없을 정도라는데 아 여기 하필 맞네요. 이야 그런데 저렴한 가격과 양도 양이지만 그림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습니다. 오호 이것은 이야 정말 만나겠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. 구경하기 재밌기도 하고 되게 맛있는 거 많아갖고 자주 와요 친구들. 그런데 이때 시장에서 이동 붐비는 곳을 발견했는데 길 가던 사람들도 냄새와 비주얼에 홀려 꼭 맛을 보게 된다는 이 음식은 탕수육 사러 왔습니다. 탕수육이 유명해요. 바로 시장 탕수육입니다. 그런데 속도 꽉 차 있고 맛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평범한 탕수육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까? 경기증 나니까 어서 알려주어요. 가격이 솔직히 저렴한 거에 비해 맛이 있으니까 가성비는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 탕수육이 4,000원인데요? 탕수육이 4,000원이요? 이 퀄리티, 이 가격 실화입니까? 내 돈 내 산 제작진 직접 사 먹어보았어요. 탕수육 소자 정도의 양인데요. 진짜 4,000원 맞습니까? 31살인데 중학교 때부터 먹거든요. 용돈이 적은데도 많이 먹을 수 있었어가지고 많이 주세요. 학생들이 사러 오니까 많이 주시니까 싸다고 예쁘지 마라. 고기는 두껍게, 튀김옷은 얇게 하는 것이 이곳의 영업비법. 탕수육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잖아요. 저렴하게 사람들이 많이 먹겠끔 그 젊은 친구들 때문에 더 안 올리고 싶어요. 게다가 이곳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배고픈 학생이거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푸짐한 양과 싼 가격을 유지한다고요. 적게 잘 안 팔잖아요. 원래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 시장을 한 번씩 들려보게 되잖아요. 신림도 그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.